뭐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응원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진작 좀 그러죠. 젊은이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기동대를 배치하고 특공대까지 배치한다 그럽니다. 진작 좀 그렇게 하지 그랬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앞사에서 우리 젊은 넋들이 158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당해야 정신을 차리는 것 모양입니다. 윤석열 정권. 오늘 광화문 광장에 나가신 분들 힘차게 대한민국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민국이라는 건 바로 백성의 나라입니다. 이 구한말에 우리 민간에 상당히 회자됐던 용어인데요. 대한 그러면 우리가 삼한이라 해서 이 삼한을 큰 대한이다. 그리고 바로 백성의 나라다. 우리는 바로 백성의 나라부터 시작했고 여러분이 월드컵 응원하실 때 대한민국 할 때 바로 백성의 나라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 앞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백성의 나라라고 외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코멘트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8시 10분에 검찰 독재 야당 탄압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박범계 의원을 저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시죠. 과연 검찰 독재가 왜 이루어졌고 그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고 계신지 박범계 의원 모시고 전에 법무부 장관을 하셨죠.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수사 배후로 지목돼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멘터리 뉴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이 촛불집회 중고생 단체까지 수사한다 그럽니다. 윤석열 정권. 이 봉사활동 인정 표현 당긴 허위 포스터를 제작한 혐의다. 이것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 그 관련 그 커뮤니티에서 이게 처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봉사활동 문제가. 그런데 이 중고생 이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수사한다 그러고 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수사 의뢰한지 아십니까? 바로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호하고 말이죠. 안내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단체인데 여기서 부처인데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이 이 단체 지도부를 피혐의자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중고생 단체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공식 포스터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범계 의원 전화 출연 다음에는 우리 김종옥 박사가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 박사는 도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대우 교수를 역임했었고요. 정치학 박사인데요. 이 화물연대 파업과 지금 민노총과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한판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민노총이 벼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미리 규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금 생존권 문제로 파업을 하죠. 그런데 정부는 불법 행위다. 엄정 대처한다. 법과 원칙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오늘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가는데 안전운임제 문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이들의 생존권은 무엇이 문제인지 김종욱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대화회장 복귀하라고 해놓고요. 화물연대 측에 대화 제안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노총 파업하게 되면 과격하다, 불법이다,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언론을 동원해왔고 자기 자신들이 또 화살을 돌리고 마치 강경한 집단에 법과 원칙, 강경한 진압을 통해왔고 전국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민노총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그다음에 전국 철도 노조 파업이 연쇄적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정권과의 첫 번째 대결이죠.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이런 경제적 파업 이후에 아마 정치 파업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촛불과 결합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데요.
어디가 더 명분이 있고 어디가 더 내용이 있는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사정권에서,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대학생이 2,900명을 강제 징집했다. 그리고 이들을 상당수 프락치로 활용했다라는 것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이걸 폭로했습니다. 녹화 공작이죠. 결국 밀정, 프락치로 학생들을 이용했음을 폭로한 것입니다. 상당히 반인륜적인 행위죠.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을 군내 강제 입영시켜서, 입대시켜서 그들을 또 보안사에서 녹화 공작을 통해서 이들을 밀정을 만들고 프락치로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했는데요. 아, 여기에 지금 경찰국장으로 앉아 있는 김순호 씨가 상당히 연루돼 있다라는 건 이미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자기도 피해자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각종 증언에 따르면 김순호도 마찬가지로 군에 강제 징집을 당했죠. 그런데 거기서 밀정과 프락치로 완전히 변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갖고 당시에 성대 심산연구에 10여 명이 줄줄이 경찰 연행됐었고요. 또 김순호 국장은 전역 이후에 노동운동가들로부터 밀정 활동을 의심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경찰 특제가 되고 인노회가 되고 검거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순호 국장, 많은 그 당시의 동지들이 국장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은 밀정 아니냐? 아, 이러한 증언들을 했는데 뻔뻔스럽게 자기 자신은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주목된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업 박사 출연해서요. 김건희의 사적 인형 업체들이 대통령 관저와 경호처 로봇계를 수익 계약한 문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것인데요. 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 여기에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업체가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인데 수의 계약을 했다. 그리고 로봇계 계약업체의 실소유자 서모 씨와 김건희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우리 김종업 박사와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